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황성재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하도 열심히 배우느냐고 약간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어요. 저는 약간 톤이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 우물을 굉장히 열심히 판 타입의 창업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미션 드리븐 회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미션 드리븐 회사라는 건 나는 어떤 종류의 미션을 세웠고 이것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저희가 2012년에 저희 7년 된 회사인데 세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만든다였어요. 저게 실제로는 그 전에 시작됐고 아직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되면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2000 회사를 세우 한 2000 한 8년 전까지는 꽤 나름 게임 업계에서 되게 발랄하게 잘 살고 있는 유명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유명한 웹툰도 만들고 뭐 책도 베스트셀러 만들고 회사에서는 나름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녁마다 게임 업계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살아서 아 내가 40살이 되면 골프를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되게 한 1990년대 후반에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테헤란로의 성장을 그 안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이 아, 나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필요한 기술들이 조금 더 있어야 그러니까 회사로 다시 돌아올 텐데 필요한 기술이 좀더 있으니까 유학을 갈래? 그래, 유학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삶이 딱 저희 어머니가 딸에게 바라시는 굉장히 전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진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잘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는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 이제 그한 4개월 정도 고민한 다음에 메일을 썼어요. 아, 이제 아이폰의 시대가 왔고 터치스크린의 시대가 열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꽤할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사실 그전에 저는 좀큰 게임 회사의 기획조정실에 있어서 뭐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해봤었고 그런 관련 리포트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팀을 미국에서 꾸려서 한국에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하면서 꽤 성공적인,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패드에서 특수교육이 활용되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한 프로젝트들을 실험적으로 계속 만들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2012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건 어차피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어. 그리고 나는 알았어. 굉장히 어린 장애가 있는 아동, 9살, 뭐, 이제 겨우 9개월이 된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도 사실 터치스크린 디바이스에 반응하고 무엇이 더 좋은 인터랙션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어쩌지? 근데 이그 트위터가 이 프로젝트가 접힌 3개월 후에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걸 바로 보지는 못했고 한 3주쯤 돼서 옛날 팀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분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좀잘 알려진 이제 작은 VC의 창업자인데 본인이 스탠포드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박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다가 이거 꽤 재미있는데? 그리고 사실 나의 똘똘한 18개월짜리 애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찾아갔더니 회사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니? 라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게임 회사를 계속 다녔었고 물건을 만드는 것과 창업을 하는 것은 two different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앉아 있으면 그래 윗분을 설득할 수 있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어떤 기회는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회사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있던 곳이 미국 버클리였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세운다는 것을 어떤 분은 되게 낭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무서웠었어요. 일단 나는 영어도 잘안 되고 준비도 안 됐고 아이도 아직 몸이 별로 좋지 않고 내가 풀타임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거에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네가 회사를 할 그 기회가 생겼으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네가 성공할 수 있다면 실리콘, 그러니까 너가 좋은 아이템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너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이곳엔 그 에코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네가 어디선가 성공할 수 있다면 실리콘밸리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째쯤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는 애초에 사실 저희 남편도 이제 버클리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 받고 뭐 구글에 오퍼 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디지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라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전에 제가 좀 몇 번 들었듯이 그전 프로젝트 할 때도 야 이제 장애가 있는 애들 위한 고민은 그만하고 이제 돈 되는 거 만들자 라고 하면 싫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학습장애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는 엄마고 아빠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혹은 밤새서 일을 빡빡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일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 일하기도 하고 아이를 재우고 일하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좋은 것 같아? 정말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를 더 고민해 본 끝에 돌아가서 아 이제 회사를 세울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생겼거든요. 2014년에 저희가 폰트가 깨졌다. 토도수학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는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준비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은 진도 쭉쭉 나가는데 얘네들은 아직 숫자를 제대로 세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따라잡을 수 있지? 라는 식으로 그것을 고민해서 만든 물건이에요. 제가 이걸 들고 그 런치 키즈 앤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는데 사실 대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무대에서 저찌랑 싸웠어요. 왜냐면 저찌가 근데 나는 그 앞에 스페셜 니즈라고 말 딱 써 있는 순간에 삶이 확 사라지는데 너 굳이 그 얘기 하고 다녀야겠냐. 그래서 제가 아니 장애가 있는 애들이 그래도 미국 시장의 14%고 사실 미국 시장의 14%면 한국 전체 애들 수만큼 되거든요. 아, 여기 애들을 위한 물건도 좀 좋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형 난 니치마켓에는 뭐 관심 없어 뭐 그런 우여곡절을 뚫고 시장에 딱 나왔더니 웬걸? 잘 나가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학 앱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700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했고 전 세계 있는 애플스토어에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데모 앱으로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SK나 그 KT의 앱 열어보면 토도수학 깔려있는 경우도 많고 애플에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피처를 해줬었어요. 뭐 한 달에 한 3천 군데 정도 애플에 여기저기 글로벌에 피처되는 이제 그런 앱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 애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애들이 있지? 저희 아이는 이제 보청기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가 공부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말 되게 잘하는 흑인 여자아이 4명이 모여있는데 정말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네가 학교에 오면 숫자랑 글자를 분류하는 걸 시켜요. 아직 뭐가 숫자인지 뭐가 글자인지 모르니까. 미국은 사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 공부 잘한다라고 할 때 한 34위 정도 하는 나라인데 유치원에 들어가는 애들의 40%가 그 또래 아이들 혹은 그 나이에 기대되는 것보다 1년에서 3년 정도 뒤처진 채로 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교육 없고 엄마가 공부에 관심 없으면 쭉 늦춰져서 4학년 정도에는 60%의 애들이 언어랑 수학에서 시험에 우수가 아니고 패스를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미 정도를 받고 그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회경제적 이유로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걸 사실은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국민들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 약간 얇아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되게 커다란 나라에 가니까 정말로? 그냥 온 마을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네?
근데 이때 저희의 딜레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도 수학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에 아이패드가 있는 좀 공부가 되는 그리고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은 애들을 또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가 좀 잘하는 애들이 일찍 수학 잘하려고 쓰는 거예요. 특히 저희 중국 같은 데 되게 잘 나갔는데 VC가 이렇게 전화해서 야 우리 두 살짜리가 되게 잘 써. 그럼 내가 아니 두 살짜리한테 왜 킨더가르텐 커리큘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아유 유치원 입학시험 봐야지. 저희가 꽤 괴로워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학습의 괴로움이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되게 많은 곳에 나는 저는 그 두 살짜리 애가 유치원 공부를 하라고 내밀리는 아이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제가 옛날에 유치원 때 학습지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엄마한테 계속 등짝을 두드려 맞던 것처럼 폰트가 좀 깨졌습니다만 사실 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전통적으로 생겼는데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아이의 수행 가능성이 그 비를 맞아서 열릴 수 있고 거기에 적절한 선행 스킬들이 맞춰져 있으면 저 씨가 열리고 나무가 자라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자라요. 그래서 저것들을 계속해서 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실패하는 데다가 이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교사가 별로 없다고 그럼 인공강우 시스템을 돌려 뭐 약간 땅이 좀 저 이렇게 별로 비옥하지 않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료를 뿌려. 사실 그래서 저 씨 하나하나에게는 실제로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디지털 학습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디지털 학습을 정확히 이 목표로 봤습니다. 작은 온실이 있고 거기에 적절한 빛이 있고 적절한 물이 있고 적절한 토양이 있고 이 씨가 어떤 거든지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움들이 있다면 무슨 씨를 넣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만큼은 잘할 거예요. 근데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 능력이 있더라도 뭔가 안 맞아서 못 자라면 거기서부터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2학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를 3학년 올려주면 아무것도 그 이상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가 어나운스가 됐어요. 2014년에 시작된 컴페티션이고요. 전 세계 아이들 중에 글을 아예 못 배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선생을 갖다 주려고 하니 선생의 수가 170만 명이 모자라요. 근데 선생님은 한 10년이 있어야 길러지는 자원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없는 나라에는 앞으로 10년간 답이 없고 그 뒤로 10년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해결하려는 되게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많은 삽질을 하다가 마침내 생각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억 원의 상금을 걸고 탄자니아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된 소프트웨어를 제출해서 탄자니아의 시골 마을에 애들이 써보고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학교를 안 다닌 애들이 써보고 진짜 얘네가 글자를 배웠거나 숫자를 배우면 그러면 상을 주겠다라는 컴페티션이에요. 본래 엑스프라이즈 자체가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해 오는 팀에게 상금을 주는 컴페티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파이널리스트 5개 제품이 오픈소스로 공개돼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런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네팔, 뭐 인도, 무슨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사람들도 다 이걸 통해서 배우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절대 맞지 않아요. 저희 저때까지 한 5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받았었고 파이낸셜 투자들의 돈을 주로 받았었고요. 이미 시장에서 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달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한 번 라운드를 걸 때마다 시간선이 1년 8개월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아요. 근데 5년의 컴페티션,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저 컴페티션이 중간에 싹수가 없거나 뭐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소유가 일어나거나 그럼 취소돼 버려요. 일란 머스크가 저 상금을 댔는데 테슬라가 5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 2014년에 꽤 큰 문제였단 말이죠. 아 여전히 약간 불안한데 그리고 아프리카용으로 만들고 스와힐리어로 만들면 도무지 팔 수 있는 마켓이라는 게 없어요.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에서 쓰지 않는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의 핵심은 IP인데 이거 오픈소스 공개하면 니들은 뭐 먹고 살래? 그래서 저희 보드들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고요. 저도 사실 이거를 들어갔다간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에게 유일한 고민은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우리라는 거였어요. 우리만 도대체 애들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회사였는데 근데 나 이거 하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팀이에요. 사람들 뭐 NC, 뭐 구글, 뭐 카카오 이런 데서 이렇게 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는 의미가 있겠지. 나의 삶에. 저희 회사 이름인 에누마라는 말은 에누머레이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왔어요. 하나하나 세다. 근데 하나하나 셀때 보통 교육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애만 세요. 아니면 돈 주는 고객만 세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와 가난한 아이들은 여기서 빠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걔네들을 다셀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문맹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얘네들 중에 1억 9천만 명은 학교에 있는데 공부가 안 돼요. 뭐 학교 자체가 동작하지 않고 선생님도 아직 글을 제대로 못 읽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자신도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배를 굶고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도 안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요. 사실 되게 아무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전 세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3분의 1은 기초학력 달성에 실패해요.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냐면 2학년 수준의 읽기와 두 자리 덧셈뺄셈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40% 50%씩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보급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또 물건은 또 되게 잘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 막 모으고 물건은 비싸니까 투자 엑스프라이즈 나가려고 또 투자 끌어모아서 임팩트 인베스터들의 돈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저게 한 번도 그전에 증명됐던 적이 없던 그래프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사가 없는 곳에 타블렛만 갖다 주고 15개월 후에 가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해요. 그럼 그랬을 때 정말 타블렛을 열어서 그거를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인 아이들이 그걸 하지 않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4배, 5배, 5배씩의 성적을 기록하고 어떤 아이들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교사 없이 읽기 쓰기와 세마기를 배울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었던 저희에게 더 의미가 있던 건 뭐냐면 다섯 팀이 똑같은 컴페티션 자리 파이널리스트가 다 마을 40개씩에서 이 컴페티션을 치렀는데 더 나은 소프트웨어가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교육계에선 있어 본 적이 없는 패러다임이에요. 무슨 교과서를 골랐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이 4% 5%씩 차이가 나거나 15, 16%씩 차이가 난다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특히 교사를 바이패스하는 환경에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을 타서 그 영국에 있는 NGO랑 반씩 나눠서 상금 500만 불을 얼마 전에 받았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은 변화의 도구라는 말을 믿는 회사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파이낸셜 투자자와 임팩트 투자들의 돈을 한 900만 불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랜트와 어워드로 약 7밀리언 정도? 어디 보자. 9밀리언, 그러니까 900만 불, 그 다음에 상금이랑 어워드로 한 700만 불 정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지원들이나 뭐 NGO들의 도움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저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비전을 다시 세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학습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오직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교실이건 혹은 교사가 전혀 없는 레퓨지 센터건 간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준다면 거기서 어쨌든 학습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학습으로의 전환을 이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타블렛을 살 돈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자기의 나라 학생 1년에 300불에서 400불씩은 써요. 돈 많은 나라들 한 9,000불에서 한 12,000불 정도 쓰고 타블렛 하나 사서 거기다 소프트웨어 인스톨해서 한 3년 정도 쓰면 사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100불에서 200불 정도, 뭐 인프라 합치면 좀더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여태까지는 학습 성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던 곳에 학습 성과를 딜리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렇게나 안 넘어가고 있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리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죽어요. 사실 인간은 모두 죽고 스타트업도 언젠가 죽습니다. 본래 5년 내에 한 75% 죽는다고 하고 95% 죽는다고 하나 많이 많이 죽고요. 하지만 그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저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어째서 그냥 그 링크드인으로 들어온 따뜻한 대기업 오퍼를 받아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지 않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게 2009년에 제가 그렸던 스케치예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장애가 있는 애가 타블렛 디바이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장소, 저희 회사 그 내부 보드인데요. 이름은 대강 지웠는데 저희는 그냥 저렇게 쓰고 재택하거나 뭐 휴직 뭐 그 휴가 쓰거나 뭐 다음 주에 뭐 며칠은 일찍 퇴근하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부모들이고 애가 치과를 가야 돼서 아이를 치과 데려다 주는데 다른 사람을 섭외하는 데 들어가는 나의 정신 에너지가 너무 비싸서 내가 일찍 퇴근해서 애 치과 데려다 주고 애 옆에다가 텔레비전 틀어주고 나 좀 일한 다음에 저녁에 좀 더 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드는 미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건 혹은 탄자니아의 오지에 있는 아이건 무슨 방글라데시의 레퓨지 마을에 여태껏 아무것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을에서 난민으로 있는 아이건 간에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워나가서 결국은 기초학력을 일단 달성하고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하는 회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팀으로 일하는 회사라 저 자신의 앙트십이라고 하면 저는 나에게는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10년을 보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분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구현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엔 바꾸고 싶은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서 그것을 잘 구현해 보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고 저희 팀에서 제가 얼굴마담을 잘하고 아까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을 확장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그 길에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